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천군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가 지난 18일 부산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 단체들의 투표를 통해 연천이 제20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에 열리는 제20회 한국강의 날 대회는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환경부, 광역자치단체, 지자체가 후원하는 대회로 2박 3일에 걸쳐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경험과 성과를 나누며 배우는 교류의 장으로 이를 통해 좋은 강의 모습을 찾고 지속가능한 하천운동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나눔과 배움의 장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민간활동의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교류하는 대회로서 강의 날 대회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2021년 제20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군과 광주광역시가 개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합을 펼쳤으며 군청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40여 명이 참가해 홍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매년 8월경에 개최하는 한국 강의 날 행사는 하천 살리기 운동의 활성화와 하천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하천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보전 사례 발표, 해외 우수 사례 소개 등 전국 규모의 학술 대회로 지난 2002년 제1회 양평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8회째 경기도 오산에서 개최했습니다. 백승광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010년과 2012년 대회 유치전에서 실패했지만 2년 동안 한탄강 살리기 10만 서명 운동 등 지역 거버넌스를 결성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교육과 하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질적인 활동 평가와 호응을 받았다며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지정,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앞두고 연천 DMZ 일원의 뛰어난 자연생태 환경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